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지금까지 저거 복화 다이어리 시험 봤고, 이 영상 보는 친구들도 복화 다이어리 한 페이지 외우고 시험 보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이 다한 번씩 불러가지고 다그한 페이지마다 물어볼 거야. 말로 시험 보는 거. 자, 오늘 우리 선생님이 FG 요거 문법 완성 저번에 고쳐오라 그랬지. 그거 고치는 거 질문 받고 완료 시제 설명할 거야. 완료 시제 설명할 거, 그 다음, 오늘 요것도 저거 하는 날이죠. 요거. 스키랑 수능 독해. 요거. 요두개할 거예요. 자, 일단 꺼내보자. 자, 이거는 너희들 중학교 3학년 수준의 내용이라서 너희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 내신 대비나 학교 현행에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질문을 받을게요. 자, 여기 지금 펴보세요. 구쪽부터 맞나요? 구쪽? 자, 구쪽. 여기 페이지에서 질문 고치고 고칠 거다 질문하세요. 자. 왜? 자, 여기 이제 구쪽에 질문 틀린 거. 9번? 9번 얘기 봐. 너희들 틀린 것도 다너좀 필기해. 자, 구쪽에 9번. 어색한 부분은 뭐였어요? 인이 아니라 홈은요. 얘들아. 홈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에스 아이고 여기는 애톰이라고 써요. 애톰. 그래서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써라는 건 make oneself at home이라고 써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또 있어요. 질문. 7번이요. 7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자, 뭐뭐에 공격을 처하게 하다 get 목적어 in trouble이라 그래. 됐나요? 그다음 또. 한 번씩, 6번은, 다른 거 하나는 3번이에요. 6번에 3번. 자, 왜? 얘는 지금 나는 보냈다 그에게 선물 하나를 이라는 거죠. 나머지는 얘는 지금 미가 베이비고, 미가 로이어고, 미가 프레지던트고, 허니 스트롱 우먼이야. 목적어랑 목적격보가 같다고요. 나머지는 5형식인데 3번만 4형식이라서 그렇죠. 그 다음 또 질문? 8번이요. 8번에 인이야. 인, 건강한 상태로 in good shape. 또 됐나요? 질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넘겨. 그다음 10페이지 갑시다. 10페이지에 질문 몇 번? 10페이지요. 10페이지는 없어요? 다 없나요? 그럼 11페이지로 갑시다. 11페이지. 11페이지는요? 없어요? 20번의 정답은 1번이에요. made 무슨 동사예요? made. 사역 동사지. 그러니까 여기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그러니까 1번이죠. 또? 22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왜? 야, 내가 목적격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 얘랑 똑같은 거잖아. 자, 얘 혀는 사람이잖아. 그럼 웨이티드 쓸 필요 없잖아. 그럼 뭐로 가야 돼? 그냥? wait 동사 원형 가면 안 되지. 사역 동사가 아니니까 능동이니까 뭐로 가야 돼? 과거 분사가 아닌 현재 분사로 가야죠. 왜냐면 leav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현재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wait 킹으로 가야죠. 맞나요? 자, 그다음 또 없어요? 그다음 거 넘겨봐. 12번 12쪽 갑시다. 12쪽에 몇 번이요? 12쪽에 1번에 4번. 그냥 이거 뭐가 틀렸어? 여기 봐봐. 나는 발견했다. 영화를. excite라는 거는 동사야. 근데 우리 found라는 거는 목적격 보호로 뭐가 와? 형용사가 와야 하는 자리야. 그러면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거는 분사예요. 그럼 형용사가 되는 분사는 두 가지죠. exciting이 있고요. excited가 있어요. exciting이라는 건 현재 분사, excited는 과거 분사라는 거야. 근데 내가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가 같다 그랬죠? 현재 분사는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고, 과거 분사는 그 감정을 받는 거잖아. 자, 지금 주어가 move이라고요. 그럼 영어는 뭐야? 그 감정을 유발하는 거니까 뭐라고 바꿔야 돼? exciting으로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항상 목적격 보호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세요. 그 다음 또 질문이요. 없어요? 그 다음 몇 페이지? 10? 3페이지에? 없어요? 13페이지 질문 없으세요?
10번이요. 10번에는 just want you to do. 그 다음 또 11번 어색한 거는요. 문이잖아요. 문이 목적어인데 closing이라고 쓰면 안 되지. 문은 닫혀지는 거니까 closed로 갑시다. 그 다음 12번에 he kept me waiting for an hour. 그 다음 또 없어요? 네, 넘겨볼게요. 그 다음 14페이지에요. 질문 14페이지에 3번은요. 2번, 5번이야. 자, 여기 3번 봐봐. 왜 2번, 5번인지. 여기의 역할은 뭐야? 그의 성공을 만들었다. 그녀를. happy가 목적격 보호야. 행복한 이란 뜻이에요. 그럼 얘랑 같은 거는요. 2번. Chinese가 어렵다는 걸 발견을 한 거고 음식과 고기가 신선하다는 걸 유지한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나머지 거는 뭐야? 나는 만들어줄 거야. 그에게 가방을. 그럼 얘는 뭐야?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죠. 그럼 얘는요? 나는 너를 길게 유지하지 않을 거야. 이거 롱이라는 건 부사야. 얘도 전명구야. 얘네 두 개는 삼형식이에요. 얘네 삼형식. 뒤에 부사고라서 얘네 주어동사 목적어만 있는 삼형식이에요. 그 다음. 질문할게요. 14쪽에 2번에 5번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15번 갑시다. 15번에 정답은? 없어? 8번? 8번에 sadly를 뭐라고? 여기 봐. 8번에 sadly를 sad로 그 다음 to cry가 아니라 그냥 cry. 그 다음 또 13번? 13번에 lived를 뭘로? living으로. 11번에 to move를 move로, safety를 safe로. 그 다음 또 12번에 Ted tried to get his album released. Ted tried to get his album released. 또 없으세요? 16페이지 넘길게요. 16페이지 질문이요. 채점 안 했어요? 16페이지 안 했어요? 네, 16페이지 불러드릴게요. 1번에 지금 요거 영상 보는 친구 16페이지 안 풀어져 있으면 일시정지 해놓고 풀고 채점해야 돼. 1번에 2번, 3번 야 고쳐봐. 뭐가 틀렸어? angrily 안 되죠. 얘 목적어다면 여기는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angry로 바꾸고요. 그 다음 3번은요. tell은요.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로 to 부정사를 써야 되니까 to study죠. 2번 옳은 문장은 3개입니다. 그러면 틀린 건 뭐냐? 네 번째랑 마지막 문장이 틀렸어요. 요거 틀렸어. 자 그러면 I saw a boy 다음에 dance 혹은 댄싱으로 가야지. 얘 지각동사니까. 그 다음 get 준사역동사지. set 뭐로 가야 돼? to set로 가야 되죠. 나머지는 다 맞고 이 두 개가 틀렸어. 채점에. 그 다음 3번은요 mom made me clean my room and told my sister to do her homework. 4번이요 모두 찾아보세요. 뭐가 틀렸어? 야, 어드바이스는 선생님 뭐라 그랬어? 어드바이스는 목적격 보호로 뭘 취해? 투부정사를 취하는 애야. 그러니까 to having이 아니야.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이니까 to have로 가야죠. 맞아요? 그 다음 또 틀린 게 있는데 어드바이스 to have my room. 근데 이 자체가 나의 방을 가지라고 한 게 아니라 나에게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얘들아. 이거 중요하다. 여기 봐봐. 자 투어 가이드가 충고한 거야. 나에게 뭐하라고? 가지라고가 아니라 나의 방을 시키라고 하니까 요 have가 뭐야? 이거 사역동사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목적격 보어에도 지금 사역동사가 걸쳐서 my room이 목적어고요. 락이 목적격 보어야. 근데 지금 목적어가 room이고 room은 잠근이 잠궈지니 잠궈지니까 얘도 뭘로 바꿔야 돼? 락 드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게 총 두 곳이에요. 됐나요? 그 다음 5번 The news made them surprised but it didn't sound surprising to me.
이거 중요한데요. 봐봐. 봐봐. 더 뉴스는요. 뉴스가 made, 만들었어. them, 그들을 만든 거야. 그들을 어떻게 만든 거야? surprise, 들어간 거야. 자, 여기 봐. 뉴스는 만들었어. 그들을 놀라게 만든 거야. 야, 그들은 사람의 감정이잖아. 사람의 감정은 내가 뭐라 그랬어? 이집 쓰셔야 된다 그랬으니까 얘는 surprise 들어가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하지만 그것은 들리지 않았대요. didn't sound. 그 다음 surprising으로 가야 돼. surprising. 그것은 들리지 않았어. 놀랍게. 자, 그럼 봐봐. 얘 지금 주격보어야. 주격보어. 주격보어는 뭐랑 똑같아? 아까 목적격보어는 목적어랑 똑같지. 주격보어는 뭐랑 똑같아? 주어랑 똑같아. 그럼 그것은 놀라움을 유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ing로 가는 거고. 그러니까 목적격보어는 목적어와의 관계를 따지시고요. 주격보어는 주어와의 관계를 따지셔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 다음 6번에 얘는 John kept Jane waiting for 2 hours.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뭐 John 대신에 he라고 써도 되고 Jane을 her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waiting으로 갑니다. 그 다음 he made Jane feel miserable. Jane 대신에 her 쓰셔도 되고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he kept Jane waiting. 2번 he made Jane miserable. 됐나요? 자, 여기 보세요. 같이 풀어보자. 여기 봐봐. 자, 최종 퀴즈야. 맞는 문장을 고르는 거야. A, B 중에 뭐가 맞아? found잖아. found 동사는 find랑 keep이랑 make 이런 아이들, 상태를 나타낸 아이들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로 뭐가 온다라 그랬어? 형용사가 온다라 그랬죠. is라는 애는 명사의 품사를 가지네. 아까 정답은 몇 번이야? A번이죠. We called him a liar. We called him lying. 뭐야? 부르는 거니까 얘는 명사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정답은 A번이죠. tell. 내가 tell 뭐라 그랬어? tell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 뭐 온다고요? 투부정사 오지요. 그러니까 뭐야? to come. 그 다음 4번은요? want네. want는 목적격보로 뭐가 와? tell처럼. 투부정사가 오죠. 그럼 A, B 중에 뭐야? B번이죠. want는 투부정사지.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오면 안 돼. 이거 니네 학교 시험범이야. 이거 3학년 시험범이 또 나와.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 5번은 hard라는 동사를 봤어. hard 무슨 동사? hard 무슨 동사? 지각동사잖아요. 지각동사 다음에 누가 to를 써? A로 가죠. 지각동사니까 그냥 토크 동사원이요. 그 다음 watch네. watch도 무슨 동사? 지각동사야. 그럼 뭐가 와야 돼? disappearing이라는 현재 분사가 와야죠. 자, made 무슨 동사? 뒤에 my son이니까 사람이잖아. 사역동사로 가야죠. 그럼 얘는 뭐가 와야 돼? 동사 원형이죠. 그럼 몇 번이야? A번이죠. 그 다음 8번 head야. 근데 목적어 말아 얘들아. photograph라고 해서 사진이야. 사진은 찍혀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A번이죠. 됐나요? 자, 뒤로 넘겨보자. 완료 시제. 앞에 봐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동사, 아까 시제. 동사에서는 세 가지를 꼭 중요하게 생각하자. 동사는 뭐야? 수, 태, 시제를 중요시하다 그랬죠. 수라고 하는 건 뭐야? 단수인지 복수인지. 태는 수동인지 능동인지. 시제. 자, 시제는 선생님이 총 몇 가지가 있다라 그랬어? 그때 김희정이 얘기했잖아. 시제는 총 몇 개? 9개. 과거, 현재, 미래가 있고, 그 다음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거. 뭐? 과거 진행형, 현재 진행형, 미래 진행형. 맞아요? 그 다음 어떤 과거의 시점이 한 과거의 시점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 뭐라 그래? 과거 완료. 그 다음 어떤 과거의 시점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걸 뭐라 그래? 현재 완료. 그 다음 어떤 현재 시점이 어떤 미래 시점 지점까지는 영향, 미래 완료. 그래서 총 9개의 시제가 있다라 그랬잖아. 이해되세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 지금 완료 시제를 나올 건데 2학년 때는 현재 완료가 시험인데 3학년 때는 과거 완료, 미래 완료가 시험이에요. 자, 그럼 비교를 한번 해보자. 여기 봐. 현재 완료는 have 플러스 pp야. 근데 선생님이 요 앞에서 개경 완결 기억나세요? 개경 완결 구분하라. 자주 쓰이는 부사구가 있다. 계속적인 용법은 뭐랑 자주 쓰여? 여기 나와 있잖아. 계속적인 용법은 for이랑
since랑 동그라미 쳐 빨간 볼펜이나 형광펜으로 계속적인 개경 완결 중에 계속적인 용법 뭐랑 자주 쓰인다고요? for이랑 since고요. 경험이랑 자주 쓰이는 거는 have, ever, before 이라는 거예요. 근데 why는요? already, yet, just, before 아니 before이 아니구나. 이미, 벌써 이란 뜻. 막, 방금이라는 거. 결은 자주 쓰이는 건 없지만 그냥 지금 여기 없는 거. 기억나시죠? 이거를 현재완료라고 했는데 그럼 과거완료는 뭐냐? 과거완료도 얘들아 똑같아. 개경완결로 나뉘어져. 과거완료도 개경완결로 나뉘어지는데 자, 이거를 구분하는 것보다 우리는 과거완료를 또한 대과거라고도 해요. 대과거. 대과거라는 건 뭐야? 두 개의 과거 시점이 있는데 하나가 더 이전의 과거 시점이면 얘를 헤드 플러스 PP라고 하잖아. 그쵸? 그 다음 미래완료 갈게요. 미래완료는 will have PP예요. will have PP. 어떤 특정한 미래 시점까지 완료되거나 그때까지 영향을 미칠 때 미래완료를 간다. 됐나요? 자, 여기 봐봐. 내가 그때 김희정이 시제가 몇 개라 그랬어? 아홉 개라 그랬지. 근데 고등학교 가면 세 개가 더 늘어나. 열두 개가 돼. 여기 봐. 여기 봐. 집중. 과거, 현재, 미래, 그 다음. 과거, 진행, 현재, 진행, 미래, 진행이었잖아. 그 다음 노란 색깔. 과거, 완료, 현재, 완료, 미래, 완료. 여기까지 저번에 설명했던 거야. 자, 그럼 세 개만 추가하자. 왜 고등학교 때 추가하냐면 과거, 완료, 진행형이 있어. 현재, 완료, 진행형이 있고 미래, 완료, 진행형이 있어. 그거 하나만 추가하면 돼. 이해가 돼요? 그래서 완료, 진행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총 12개로 나중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12개야. 근데 9개를 얘기한 거는 그냥 굵직굵직하게 과거, 현재, 미래 그냥 기본 단순 시제를 얘기하고 그 다음 진행형의 시제, 완료 시제 하나만 더 추가해 완료 진행의 시제가 있는 거야. 이해가 됐나요? 현재 완료 진행은 뭐야? have been ing야. have been ing. 과거 완료는 had been ing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만 더 추가할게. 완료의 진행형이야. 완료의 진행형이야. 완료의 진행형이야. 그러니까 had been ing고 그 다음 현재 완료는 뭐라고요? have been ing예요. 미래는요 will have been ing예요. 그냥 얘만 추가하자. 됐나요? 자, 이거 나머지 문제를 이거 해석해봐. 그러면 it has been raining since last weekend라고 그래서 그럼 무슨 말이야? 지난 주말 이래로. 그럼 니네 잠깐만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점은 뭐야?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의 차이점 그냥 그 동작을 강조해주고 있는 거야. 얘는 뭐야? 지난 주말부터 지금도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이 현재를 강조해주려고 그냥 원래 이거 봐봐. It has rained 써도 돼. 하지만 it has been raining 쓴 이유는 지금 눈앞에 지금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는 걸 강조하려고 진행형을 쓴 거라고요. 이해 되셨어요? 니네 우리 지각동사 할 때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보를 현재 분사를 쓰거나 동사 원형 둘 다 쓰잖아. 근데 선생님 그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 지금 눈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 진행을 강조하려면 분사를 쓰고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동사 원형 써라고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 얘도 똑같아요. She had been waiting for him for 3 minutes. 30분째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었어. 그걸 강조하고 싶으면 이거야. 원래 이것도 돼요. had waited도 된다고요. 하지만 진행형을 쓰는 건 완료시대 그때 그 당시에 동작을 강조해주기 위해서 쓴 거야. 중요해. 완료시대와 완료진행의 차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채점해보자. 이거 문제 풀어놓은 거 숙제였죠? 몇 페이지까지 풀어놓은 거 숙제였어? 몇 쪽까지 풀어놓은 거 숙제였어요? 26쪽까지 풀어놓은 거 숙제였어? 자, 갑시다. 이거 바로 체크 한번 갈게요. 자, 1번. 아, 이거 바로 체크해. 자, haven't arrived야. 이거는 뭐야, 시제가? 바로바로 얘기해. 12개 중에 하나 바로 얘기해야 돼. 이거 시제 뭐야? 현재 완료. 근데, 나시 붙었죠.
그러면 뭐로 가야 돼? 예시랑 월. 내 친구는 아직 안 도착했어 라는 거야. 그 다음 since가 나왔지? since 작년부터 지금까지니까 현재 완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 다음 새로운 자동차가 도착했어. 야, has arrived 라 그래서 현재 완료를 썼는데 yesterday 쓰면 돼 안 돼? yesterday는 과거 시제랑 어울리니까 already를 써야 돼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로 구분해야 돼. 그건 기본이야. yesterday 쓰고 싶으면 그냥 arrived 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 다음 henry는요 last year 또 뒤에 지금 last year 이라는 과거를 나타내는 애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로 가? went로 가야지. 내가 케이트를 만났을 때 그녀는 43 hours already 이미 3시간 동안이라 해서 already가 들어가 있잖아. already가 들어가 있잖아. 맞아? 그럼 얘는 뭘 쓸 거야? 완료 시제랑 어울리는 부사잖아. 그 다음 여기 봐봐. 내가 케이트를 만났을 때는 시점이 뭐야? 과거지. 내가 케이트를 만났을 때 그녀는 그 남자와 3시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었대. 내가 케이트를 만난 건 과거야. 근데 얘는 나를 만나기 전부터 3시간 동안 그 남자랑 얘기하고 있었어. 그럼 얘는 과거보다 더 이전의 과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내가 케이트를 만난 시점이라고 과거가. 근데 얘는 이전부터 계속 그 남자랑 얘기해오고 있었어. 그럼 얘는 얘기해오고 있는 시점은 과거 완료로 가야지. 그러니까 뭐로 가야? 헤드 로스트로 가야 돼. 아, 나 잘못했네. 헤드? 터크드 밑에 걸 했네. 헤드 터크드로 가야 돼. 똑같아 밑에 놓. 내가 집에 도착했을 때 내 지갑이 잃어버렸다는 걸 알았어. 집에 도착한 시점은 과거야. 잃어버린 거는 도착한 것보다 그 전에 잃어버렸겠지. 그렇기 때문에 뭐로 가야 돼? 헤드 로스트. 그 다음 자 before then 요거 가르치세요. then 그때라고 적으세요. 과거 완료 감 못 잡는 애들은 이것 때문에 그래요. then이라는 건 그때야. 정확한 과거의 시점이야. 그때 전에 그 남자를 만난 적이 없어. 자 여기 봐. 얘는 그때야. 그때 이전에는 만난 적이 없어. 그때가 과거라고요. 그 과거 이전에는 걔를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 그 이전에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건 뭘로 가야 돼? 과거보다 더 이전의 시제로 가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뭘로 가? 과거 완료? had never met로 가야 돼. 고쳐. 이거는 고쳐. 선생님이 설명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건 같이 고치세요. 니네 이번에 과거 완료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니네가 필기를 하고 지금 쓰면서 가야 돼. 이해됐죠? 그 다음 자 next year next year이라는 과거 시제 아니 미래 시제가 나왔지. 내년이면 서로 3년 동안 알아온 거야. 내년은 아직 안 왔어. 그러면 뭐로 가야 되는? 미래 완료로 가야 돼. 미래 완료 선생님 뭐라 그랬어? will have pp라 그랬죠. 그러니까 will have known이라는 거야. 내년이면 3년째 우리는 서로 알고 있을 거야. 이해가 돼? 얘들아 나 오늘 피드백이 안 돼. 이해가 돼? 그럼 끄덕이거나 뭐 이런 제스처가 있어야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이해가 돼요? 그 다음 그녀는 자 42 hours 40이 붙었네. 4는 뭐야? 4 동안이잖아. 2시간 동안. 그럼 2시간 동안 is working이니까 has working이야. 4 우리 얘 4이랑 since 개경 완결 중에 개잖아. 그러니까 has been이야. has been working. 어? has been working 시제가 뭐야? 그렇지. 현재 완료 진행의 시제야. 12번째 시제. 이해돼? 현재 완료 진행.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오늘 수업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다음 거 갑시다. 1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뭐가 틀렸어? 자, 하나씩 봐. 뭐가 틀렸어? 2 years ago. 자, 2 years ago는 뭐야? 2년 전. 2년 전이잖아. 뭐 since가 붙었니 for이 붙었니 없잖아. 그럼 얘는 일반 과거로 가야지. have 지우세요. 가장 기본적인 현재 완료 중학교 2학년이 딱 요 수준이야.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면 안 되지. 더 가야지. 자 그 다음 2번은요 since가 나왔으니까 민수 has lived 살아오고 있다. 그 다음 같은 거 고를게요. 같은 거 뭐야? 개경 완결 중에 고르라고 얘들아. What has been done? 이라 그랬어. 자 이거 what이라는 거는 뭐뭐라는 것이라는 뜻이야. 여기 봐봐. 얘가 지금 다 목적어야 되라. 그는 has done 했대요. What has to be done? 무슨 말이야? 그렇지. 해. 아니 정확하게 가봐. 여기 봐. 투부정사의 수동이야. 그러면 해 져야만 할 것. 해 져야만 할 것을 했대. 그럼 얘 이거 뭐야? 개경 완결 중에? 완료야. 왜냐하면 선생님 already랑 just랑 이런 거 없는데 근데 봐봐 했대잖아.
완료 시제랑 자주 쓰이는 동사는 finish랑 do야. 부사구는 just, already, yet이 나오는데 자주 쓰이는 동사는 또 do랑 finish야. 왜? 끝내고 하는 거니까. 완료예요. 그럼 같은 거 골라보세요. 3번에 뭐가 같아요? 1번이야. yet 들어갔고 내가 얘기했잖아. 자주 쓰인 동사는 finish라고요. 이해되세요? 완료 시제 1번. 그 다음 4번에 뭐가 틀렸어요? How have you been? 이라 그래서 얘가 물어보는 시제가 뭐야? Have been. 현재 완료죠? 그럼 얘 뭘로 대답해야 돼? 현재형으로 물어봤으면 현재형으로 대답해야 돼. 그럼 얘 뭐로 가요? I have been. 그 다음 5번 어색한 거는요? 1번이에요. 왜? Many times에 네모쳐. times는 횟수를 얘기해. 여러 번이라는 거야. 친구의 집에 여러 번. 자, gone이라고 하는 애는 뭐야? gone. 내가 완료, gone. 가버린 거야. 얘는 결과야. 근데 여기 횟수는 뭘 나타내? 경험을 얘기해요. 그럼 gone이 아니라 뭐로 가야 돼? been. 그렇지. gone은 결과, been은 경험이야. 모르면 다 적어. 필기 채점에. been이 경험이야. 가는 결과야. 그 다음 6번 Have you ever watched the movie before? 이건 어렵지 않죠? 7번 다른 거 하나. 정답은 3번이에요. 야, 또 나왔어. Times 나오고 빛 나왔어. 얘 뭐야? Times 나오고 빛 나왔어. 얘 뭐야? 경험이잖아. 1번은 4 나왔잖아. 그러면 걔 폴 나왔잖아. 걔 since 나왔잖아. 걔 필기해. 얘는 뭐야? during. 얘는 그냥 뭐 전체 방학 동안 머물렀다 여기에. 지금도 머무니까 이것도 걔야. 해석상으로 봤을 때는. 근데 3번만 경험이죠. times가 나왔고 been이 나왔으니까. 8번 he's not here. 여기 없대잖아. 가버린 거야. 그러면 has gone. 9번 have로 물어봤어. have you? 너 이 책 읽어? 아, already. 너 이미 읽었니? 어, 나 이미 읽었어. 그 다음 10번 갑니다. 자, 얘는요 have played. 그 다음 had learned 가보자. 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had 플러스 pp인데 뒤에 과거 완료지. 근데 내가 과거 완료도 뭐가 존재한다 그랬어? 개경 완결이 존재한다 그랬지? 그럼 얘 또 for 있잖아. 해석하면 뭐야? 그는 프렌치가 뭘까? 프랑스어잖아. 프랑스어를 1년 동안 배웠었었어. 그럼 얘는 뭐라고? 과거 완료인데 개경 완결 중에 뭐야? for. 뭐야? 머리 써. for. 개경 완결 중에 뭐야? 개. 그거랑 같은 건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왜 for이 들어갔습니까? 근데 나머지도 똑같아. 얘들아, lost, 잃어버린 건 선생님이 결과랑 자주 쓰이는 거라 그랬고, 여기 지금 before, 이전에 한 거니까 얘는 경험인 거고, 그 다음 얘는 before, 또 이전에니까 경험인 거고, 내가 도착했을 때 already니까 완료인 거야. 그러니까 개경 완료를 구분하는 거는 현재 완료랑 똑같아요. 다만 have가 해 들어가는 거야. 이해되셨나요? 11번이 이제 3학년에 나오는 과거 완료야. 근데 그것도 역시 개경 완결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12번 옳은 문장 골라볼게요. 옳은 문장은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럼 나머지 거 골라볼까? 1번 뭐가 틀렸어? 여기 잘라. Before I got이잖아. 과거잖아. 근데 왜 had를 썼어? 뭐라고 바꿔야 돼? had로 가야죠. I had found some books that I had left. 3번은 뭐야? 왜 시제가 둘 다 과거 완료야? 하나만 과거여야지. 맞아? 뭐를 하나 지울까? 그가 남긴 책을 찾았어. 뭐가 더 이전에 일어난 거야? 남긴 게 더 이전에 일어난 거잖아. 앞에 헤드 지워야죠. 4번은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지금까지라며. 지금까지라며. 그럼 얘는 과거 완료 아니죠. 뭘로 가야 돼요? have lived로. 아, has구나. 3인칭 단수니까. has lived로 가는 거야. 적어. 필기에 뭐가 틀렸는지 다 적어. now 때문에 has lived로 가야 돼.
그다음 많은 에너지를 썼어 이 프로젝트에. 얘는 뭐야? 개인데 왜 헤드를 쓰고 난리야? 뭐? 해? 불편. 얘는 그냥 단순 스위치가 틀렸네. 그쵸? 13번 가자. 13번. 자, 나는 나의 시계를 잃어버려서 나는 그것을, 자, 댄이 아까 뭐라 그랬어? 그때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어.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가지고 있지 않은 거잖아. 맞지? 그럼 잊어버린 게 더 이전의 시제 아니야? 그럼 얘 뭐로 가야 돼? 해? 드? 로스트로 가죠. 얘 didn't have가 과거이기 때문에. 14번. 어색한 거는 4번이에요. 왜? 자, when 웬 다음에 가시잖아. 뭐야? 해? 드? 아니 뭐 했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 15번 had kept my old book. 둘 다 공통으로 들어갈 건 had예요. 이거 봐. 이거 이상할까? had had a great time. 이상해? 안 이상해. 진짜 뜻을 가진 동사는 얘죠. 근데 얘는 다만 시제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는 좋은 시간을 가졌었었어. 그 다음 17번 알맞는 거 고르면 4번이에요. 왜? before 다음에 내가 고장나기 전에 2년 동안 그 랩탑을 가지고 있었거든. 고장난 게 과거면 그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have의 과거 완료를 가니까 had, pp, had야. 얘가 돼? 얘가 가지다라는 뜻이고 얘는 그냥 과거 완료를 나타내기면 had인 거예요. 됐나요? 그 다음 18번. 정답은 4번, 5번이에요. 5번. 과거보다 이전 시점의 과거까지 일이니까 had been이 맞아요. 내가 할머니 이번 주에 저희 조부모님을 방문했을 때 내가 얘기했어. 이틀 동안 아팠다고. 그러니까 방문했을 때 그때 얘기한 거야. 아팠다고. 아픈 건 그 이전 일이거든. 그 다음 19번에는요 have가 아니라 had로 바꾸셔야 돼요. 그 장소에 도착했었어. 그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내가 먼저 간 거니까 had reached로 가는 거야. 그 다음 20번 알맞는 거. 너 얼마 동안 토론토에 있어 언니? Well, 나는 토론토에 3주. 자, 근데 중요한 거 by next month래. 다음 달이면 3주 동안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뭐로 가야 돼? 미래 완료로 가야 되죠? 미래 완료 뭐야? Will, have, been으로 가는 거야. 21번 5시까지 끝마칠 거래. 아직 5시 안 왔거든? 5시면 끝나. Will have finished. 그 다음 22번 어색한 거는요 have taken이 아니에요. 왜? 내일까지잖아. 그럼 얘 미래 완료로 바꿔야지. Will have taken. 23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뭐가 어색해? Has talking이 말이 돼요? 진행형 쓰고 싶나 봐. 그러면 완료의 진행형 쓰면 되잖아. Has really? 아까 내가 완료 진행형 뭐라 그랬어? Has been ing라고 그랬잖아. 그럼 뭐야? Has been talking 쓰시면 돼요. 완료 진행형이야. 완료 진행형. 완료 진행형. 고1 때까지 나와. 고등학교랑 1학기 때 시험범이야. 완료 진행형. 그 다음 알맞는 거. Why did you come to party last night? 지난밤에 왜 파티 안 왔어? 내 차가 고장났거든. 오랫동안 그것은 오랜 시간 동안 달렸었었어. 고장났잖아. 고장난 시제가 뭐야? 어젯밤이잖아. 그치? 그럼 그 전에 계속 달려 오랜 시간 동안 차가 오랫동안 굴러갔거든. 그러니까 had been running이라는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가야 돼. 25번 이 비에 맞는 거. Have you been cooking? 야, have been cooking으로 가야지. 완료 진행형. 됐나요? 자, 뒤에는 밥 불러드릴 테니까요. 틀린 거 고쳐오세요. 선생님이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을 해줘서 지금 보니까 완료 지금 배웠지. 그 다음 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 지금 하다가 좀 더 나아가서 완료 진행형까지 한 거야. 지금 여기 답 체크하지 마시고 안 푼 사람은 그냥 펜 놓고
기다리시면 돼요. 안 푼 쪽 계속 앞에 넘겨서 풀고 있고, 지금 푼 사람은 맞고 틀리고만 채점하고 또 금요일날까지 저기 뭐야 고쳐오는 거 숙제예요. 자, 몇 번부터 다 불러드리면 되죠? 지금 22쪽에 1번이죠. 지금 이거 영상 보는 사람도 지금 안 돼 있는데 지금 하면 안 돼. 그런 양아치가 없겠죠? 설마. 그치? 자, 22번 갑시다. 22쪽. 1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5번, 4번에 2번, 5번에 5번, 6번에 3번, 7번에 2번, 8번에 I have seen this play, 9번에 Alice had been sick for a long time until she got better. had been sick이야. 10번에 had 수험을 have 수험으로 바꾸세요. 11번에 have been interested. 그 다음 have been making. 12번 will have gone. 13번 had been dancing. 14번 has been looking for. 15번 will work를 will have worked. 뒤로 넘겨. 1번에 4번, 2번에 2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5번에 4번, 6번에 5번, 7번에 4번, 8번에 paint를 has painted, 9번에 a rubber had broken into, 10번에 will have been, 11번에 I have thought about it seriously, 12번 have been playing computer games, 13번 they've have been waiting for her, 14번 has been snowing을 had been snowing으로, 15번 had been lying을 has been lying으로. 뒤에 되어져 있죠? 12번 have been playing computer games. 그 다음 뒤쪽에 1번 Did you hear? No, I didn't. I have watched TV. 2번에 3번. 3번에 he has played basketball for one year. A year. 상관없어요. He has learned Chinese for 4 months. He has played the piano for 2 years. 4번에 what had he done? He had played baseball. 5번 1번 She has been making a cake for 3 hours. He has been cleaning his room for 2 hours. 6번에 She will have lost weight by this winter. 고쳐오세요. 틀린 거. 골똘히 생각하셔야 되고요. 자, 뒤에 또 하는 김에 숙제하셔야 돼요. 아, 아니야. 요거는 설명하고 할게. 고쳐오기만 하시면 되고요. 랩필 스킬업 수능 독해 요거 꺼내세요. 리스닝 체크 금요일날 드릴게요. 왜냐하면 주말에 듣기 숙제 줄 거거든. 알았죠? 그래서 오늘 무거우니까 됐고 요거 요거 요거. 오늘 랩필 수능 독해 스킬업 꺼내보세요. 자, 이거 꺼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몇 번까지 다 했지, 얘들아? 다 꺼냈, 지금 여기 봐보세요. 4번까지 다 끝냈죠? 그리고 뒤에는 저기 채점했어, 얘기했어, 안 했어? 요거. 자, 보자. 나 이제 조금 속도 올릴 거야. 아픈 친구들도 많고 좀 이러긴 한데 선생님은 요 책을 3월까지 어느 정도는 좀 끝내놓고 싶고 속도 좀 올리고 싶거든? 그리고 듣기도 저거 빨리빨리 끝내고 싶거든? 사실 저거 듣기 조금 일찍 했었어야 됐는데 그리고 2월 달에 또 모의고사 한번 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조금 공부 양을 이제 좀 늘려야 될 때야. 집에서 조금 다시 퍼지면 안 돼. 이번 방학을 잘 보내야지 그냥 고등학교 고쳐 준비된다고 저번에 초반에 다 얘기했죠. 자, 그래서 속도를 올릴 거고요. 오늘 지금 뒤에 2과 이거 나갈 거거든. 2과는 수동태야. 선생님이 수동태 설명을 해줄 테니까
고등학교에서의 수동태는 어떻게 나오냐? 별거 없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 봐봐. 이거는 그냥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병렬이랑 도치 알죠? 그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 앞에 봐봐. 니네 책 한번 펴보시면 돼요. 자, 접속사와 비교 구문에 의한 병렬이라는 건데 무슨 말이냐? 선생님 맨날 수업 시간에 해. and를 기점으로 ly, ly, ly 부사를 지금 다 병렬로 이어줬다라는 거야. 그 다음 얘도 지금 똑같아. and를 기점으로 여기 봐. i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죠. 전명구라고 하잖아. in 다음에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동명사, 동명사, 동명사 지금 다 병렬로 이어졌다라는 거야. 그 다음 she got good grade, 좋은 성적을 얻었어. 왜냐하면 이 문장 때문에, 그리고 이 문장 때문에 지금 because 주어 동사, because 주어 동사 and를 기점으로 또 이렇게 병렬로 갔다라는 거야. 병렬은 어렵지 않아. 그냥 성질만, 형태만 똑같이 맞춰주시면 돼요. 이해 되셨죠? 이건 어렵지 않고 수업시간에 늘 했던 거고 both A and B, 이거 뜻 아셔야 돼요. 뭐야? A, B 둘 다. Either A or B는 A, B 둘 중에 하나. Not only A but also B는 A뿐만 아니라 B도. Not A but B 무슨 말이야? A가 아니라 B란 뜻. 그래서 A, B 얘네 두 개도 똑같이 병렬로 맞춰줘야 돼. 이해가 돼? 꼭 접속사 하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A, B 똑같이 형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봐. 여기 봐. Either A or B. A가 뭐야? Go for a walk. 동사 원형 왔지. 그러니까 B도 뭐야? Read a book이라는 동사 원형이 왔다는 거야. 됐어? 그 다음 not only A but also B. A가 뭐야? Clever. 형용사야. Honest. 그래서 B도 똑같이 형용사로 맞춰줬다. 이해되세요? 응? 그 다음 using the subway is better than taking a bus인데 자, better than 더 나아. 근데 이거 비교하는 대상이 using the subway 동명사, taking a taxi 동명사. 비교하는 대상 비교급에도 둘 다 서로 똑같이 동명사로 맞춰주라는 거. 그 다음 he is able to work as efficiently as you라는 건데 자 as 기억나시죠? 뭐뭐만큼 뭐뭐한. 자 그럼 a as 여기 형용사나 부사가고 a, b잖아. 그러니까 여기 a와 b가 똑같아야 돼. 얘는 지금 그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다. 그는 일할 수 있다 효과적으로. 너가 일하는 것만큼 효과적. 원래는 you are able to work라 그래서 지금 he is able to work랑 you are able to work랑 똑같은데 영어는 반복을 싫어해. 그래서 그냥 is able to work 어차피 뒤에 거는 똑같으니까 얘를 생략을 해버려서 그냥 you를 남겨두는 거야. 이거 고등학교 책이야. 정확히 얘기하자면 고2 책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개념을 이해하라는 거야.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 예외. 그 도치 경우 도치 뭐라고? 보어가 앞으로 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 된다. 근데 대열 비동사 너네 대열 비동사 할 때 선생님이 맨날 뭐라 그랬어? 동사를 찾고 그 다음 주어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는 도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요 해석이 안 돼요. 그냥 한 명의 여자가 살았었다 라는 뜻이야. 그 다음 여기서 부정어구. 부정어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죠. 근데 여기 일반 동사가 나오면 내가 어떻게 된다 그랬어? 쪼개진다라 그랬지. 일반 동사가 도치가 되어지면 쪼개진다 그랬잖아. 두나 더즈나 디두로. 기억나세요? 그래서 얘네 원래 문장이 뭐야? 아 이거는 일반 동사가 아니라 과거 완료구나. 원래 문장이 뭐야? He had said. 근데 여기에 hardly가 붙어서 He had, 그러니까 거의 뭐뭐하지 않게라는 거거든. Set down이 원래 문장인데 그냥 he랑 had만 바꾼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 동사 하나만 나왔으면 do나 does나 가지고 둘을 쪼갰을 텐데 현재 완료나 수동태는 일단 쪼개져 있잖아. Have pp, bpp 이렇게. 그럴 때는 그냥 앞에 것만 바꿔주면 돼. 됐나요? 이런 조치의 경험. 됐어. 넘겨. 뒤에 거는 시험 볼 거예요. 금요일날. 이거 쓰지 마. 눈으로는 외워오세요. 충분히. 눈으로는 공부해오셔도 돼요. 근데 이거 시험 볼 거야. 1과 끝나는 거. 그 다음 넘겨. 수동태 가자. 고등과정에서 수동태는 뭐냐. 야 똑같아. 수동태 기본 형태 비동사 플러스 pp by 플러스 목적격이야. 단 비동사를 현재형을 쓰면 현재형이 수동태인 거고. 야 니네 기억나냐? 내가 저기 뭐야 동사에서 중요한 거 세 가지 뭐라고? 수 태 시제
우리 다 배웠다. 수는 내가 뭐라 그랬어? 단수냐 복수냐. 태는 능동이냐 수동이냐. 시제는 아까 12개. 그 이것만 잘 보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뭐야? was moved by 라 그랬지. 얘 시제는 수는 뭐야? 수는 뭐야? 단수. 태는? 태는? 수동. 시제는? 과거. The computer was turned off by 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뭐야? turn off 하나의 동사 그룹어라 그랬지. 너희들 저번에 수동태 시험범일 때 선생님 얘기했잖아. 그래서 off랑 by랑 둘이 합쳐도 이상하지 않다라 그랬잖아. 얘 꼭 같이 가라고. 기억나요? 자, 얘 수 뭐야? 단수. was turned off 하니까 얘네 수동. 시제는 뭐야? 과거. 이제 너희들이 수태 시제가 눈에 딱딱딱 보여야 돼. 동사에서. 그리고 어차피 그 범위 안에서 수는 단수 복수 둘 중에 하나. 태. 능동 수동 둘 중에 하나. 시제 12개 중에 하나. 그냥 그 중에 하나씩만 다 되면 되는 거. 우리 다 배운 거야. 영어의 끝이야 이게. 별거 아니야. 거기 안에서 응용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1학년 진짜 한 몇 년 전에 엄청 충격을 받은 적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인데 공부를 안 했대 아예. 그럼 데리고 와 하면 되지 했는데, 와 얘한테 완료 과거 완료 진행형을 설명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왜? 일단 완료를 몰라. 그리고 진행형도 몰라. 근데 그런 애한테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시험 보면 과거 완료 진행형을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때 찬찬히 다 한 애들은 완료형도 알고 진행형도 아니까 그걸 합쳐버리면 돼. 거기다가 수동태까지 합쳐줘봐. 그냥 니네는 아는 거를 잘 믹스만 하면 되는데 아무 개념이 없는 애한테 과거 완료 진행형 수동태를 얘기하려니까 미치는 거야. 이해가 돼? 근데 우리는 다 아는 거니까 차분차분하게 생각하면 돼 얘들아. 내가 너네한테 이번에 고등부 올려주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고등부 영어는 여기까지야. 그 다음 너희들은 속도 붙이고 단어를 미친 듯이 외워. 그럼 할 수 있어. 라는 거 올라가서 니는 그걸 훈련하는 거야. 나랑은 어디까지 있는지 그 바운더리만 알아보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나랑은 천천히 생각하고 천천히 분석하고 이게 뭐지라는 걸 니네가 알아야 돼. 근데 올라가서는 분석할 시간이 없어. 지문 빨리빨리 해석해내고 이게 주어가 뭐고, 아, 이 주제가 뭐고 여기 빈칸에 뭘 유추하는지 그걸 찾아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 그래서 선생님이랑은 해석노트 하는 거고 올라가서 해석노트 안 해. 언제 고등학교 시간 없는데 해석노트 쓰고 앉아있어. 근데 내가 지금 너네한테 해석노트 시키는 이유는 뭐야? 하나하나 곱씹어서 보라고. 모르는 단어 찾아보고, 동사가 이게 수태 시제 중에 어떻게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지금 해야 되는 과정이 그거야. 나중에 그게 속도가 붙으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축축축축 일으켜. 무슨 말인지 알지? 공부하는 목적이랑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똑똑한 애가 별건 줄 알아? IQ 좋은 애? 아니, IQ 좋아도 이런 유들이나 센스 없으면 절대 1등급 안 나와.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는 뭐야? 척하면 척이라는 거야. 그 기술, 그 노하우를 빨리 깨우쳐야 돼.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수업해주는 거랑 이제 니네 거야. 내가 너네 토토스 하는 거잖아. 나 이거 아까 지금 문법 문제 풀었잖아. 니네 집에서 내가 고쳐오라고 하지. 똑똑한 애들은 앞에서 찾아보고 내가 뭐가 헷갈리고 이렇게 가고, 그냥 이 시간을 때우는 애들은 그냥 이건가? 이건가? 이거겠지? 이건가 보다. 제 최악이야 이게. 몰라도 돼. 모르는 건 쪽팔리는 게 아니야. 틀려야 돼. 지금 나랑 틀려야 된다고. 수능에서 틀릴 거야? 안 되잖아. 제발 앞으로 공부하는데 자존감 깎이지 마. 공부하는데 자존감 깎이지 마. 성적이 너를 나타내는 게 아니야. 못할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돈 내고 학원 다니지. 맞지? 학원 선생님들은 그걸 알려주는 거야. 숨겨서 쪽팔. 아니? 모르면 오케이. 너 이거 모르니 알려. 근데 거기다 대고 짜증내고 화내면 그 못된 선생님이야. 그거 다니지 마.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 그 인성 안 좋은 선생님이야. 애가 모른다는데 알려줘야지.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뭐를 모르고 뭐를 알고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어떨 때 공부하는 게 효율이고 어떨 때 공부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 어떨 때 공부가 안 돼? 그럼 그걸 다 차단해야지.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친구들이랑 공부할 때 나는 공부가 안 돼. 선생님 그런 스타일이거든. 왜? 선생님 사람 좋아해서 친구랑 재밌는 게, 난 공부가 안 돼. 그럼 나는 애들이 그렇게 공부하자고 해도 난 그냥 무조건 핑계대. 난 그냥 없는 과외를 3년 동안 했어. 무슨 말이냐면 나 과외 안 했거든? 애들한테 그냥 나 과외 했어 미안 하고 집에 가. 난 그게 공부가 안 되거든. 그치만 애들은 좀 서운해하잖아 맨날 까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식으로 나의 방법을 만든 거야. 이거는 선의의 거짓말도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한 거야. 근데 그게 공부가 잘 된 애들이 있어. 근데 그건 걔 스타일인 거야. 난 내 스타일인 거고. 선생님은 무조건 혼자 공부해야 돼. 그리고 휴대폰 다 차단하고.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그걸 빨리 찾아야 돼. 고등학교 때 찾으면 늦어. 근데 내가 알기로는 니네 다 알고 있어. 왜? 중학교 때 시험 대비를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잘 되는지 알고. 새벽 늦게까지 공부해? 다음날 망해? 그 루틴 해봤잖아. 그러면 나 다시 그 실수 안 하면 되는 거야. 그걸 고등학교 때 가서 할 거냐고. 하지 말라고. 예를 들면 내가 과학이나 사회나 이런 암기 과목이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학원을 다녔더니 너무 쉽네. 그럼 나는 이 시험 기간 때마다 그런 데를 뭐야 힘을 도움을 받으면 되는 거야. 내가 혼자 그런 데 시간 빼지 말고. 그런 효율적인 것들을 니네가 알아가야 돼. 근데 이제 시간이 없어. 이제 중3이잖아. 이제부터 공부한 애들은 무섭게 해. 내가 장담할게. 이제부터 공부한 애들 이제 막 치고 올 때야.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직은 애기였거든. 잘 모르고. 근데 중3부터는 미친 듯이 공부한 애들이 드러날 거야. 근데 그런 애들 머리가 좋은데 노력까지 한다? 이제 못 따라가. 그러니까 너네도 지금부터 딱 4년만 진짜 공부하면 수능 와. 4년 별거 아니야. 아까 옛날에 5년이라 했지. 근데 4년인 거고. 그러니까 좀 그런 이런 의식들을 좀 가지고 있어야 돼. 스트레스가 아니야. 지금부터 하면 돼. 목표 잡아. 인서울. 나 뭔가 이 대학 가서 이거 공부하고 싶은데 선생님도 수십 번 바뀌었어. 근데 그냥 목표 잡아. 난 서울에 있는 대학교 어디 가서 내 대학교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선생님 그거였어. 저 어디 대학교 나왔어요 라고 하면 이 대학교를 모르는 사람이 없기를 바랬어. 그게 하나의 목표였고. 그리고 선생님이 가고 싶은 과가 그때 생겼고 그럼 이과가 있는 학교가 뭐가 있는지 찾아봤고. 선생님 호텔 경영. 선생님 되게 유치하게 드라마 보고 호텔리어라는 드라마 보고 나 호텔 경영을 가고 싶어. 그래서 전국에 있는 호텔 경영을 딱 찾아봤어. 딱참 나와. 이 중에서 내가 가고 싶은 학교 내가 쭉 드럼을만 탁탁탁탁 찝었지. 딱 세 개를 딱 잡았어. 그래서 유치하지만 그 대학교에 그 사진을 뽑았어. 선생님 독서실 다녔거든. 선생님은 진짜 3년 내내 독서실 내 자리가 하나 있었어.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데 저 돈을 매달 썼거든. 야, 공부가 안 돼도 거기서 가고 그냥 놀고 싶어도 거기서 놀았었어. 그래서 붙인 거야 세 개를. 세 개 학교를. 근데 그 중에 학교를 하나 갔어. 근데 그 중에 세 개 중에 제일 안 좋은 학교 가긴 했지만 어쨌든 갔어. 근데 그거는 선생님이 재수를 했어. 왜 재수를 했냐면 내 목표였어. 그래서 고3 때 그 세 개 학교를 썼거든. 점수가 안 나왔는데 진짜 선생님들이 엄마가 미쳤다 막 아팠다고 얘기했잖아. 고3 때 점수 절대 안 되는데 썼어. 물론 셋 다 떨어졌지. 근데 재수를 했어. 재수를 했을 때는 첫 번째 학교는 현실적으로 선생님 수학을 못했어. 버렸어. 근데 그리고 두 학교를 썼는데 붙었지. 근데 생각을 해보면 나는 그 목표를 다른 애들보다 빨리 잡았던 것 같아. 근데 니네도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고등학교 때 내가 말했잖아. 니네부터는 그 생활기록부가 내 듣는 과목 그런 것들이 니네 목표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것 추이를 볼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내가 뭘 전공을 해볼까? 나는 이과를 가볼까? 문과를 가볼까? 나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일까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가야 돼. 그래야 생활기록부 그 뭐야 학생기록부가 그 방향에 잡혀. 니네 때는 그게 점수가 가는 거거든. 고등부 선생님이 다 설명해 주실 거야. 근데 그게 너네부터 바뀌나? 너네 위에부터 바뀌나? 니네 2학년에서 선배부터 바뀌나? 그런 것들 빨리 잡아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말고 다른 데 시간 빼지 말고 그냥 남들보다 똑똑하게 살아. 그게 뭐냐면 별거 아니야. 그 똑똑한 거는 머리 좋은 게 아니더라고. 그럼 나한테 이익이 되는 게 뭐 있지? 내가 이익이 되는 사람이 누구 있고 내가 이익이 되는 시간이 뭔지를 알고 그걸 선택을 해야 돼. 그래서 앉아있는 시간에 쓸데없는 거 하지 마. 그리고 제발 공부할 때 문제를 풀더라도 머리를 써. 이게 뭐지? 이게 내가 아나 모르나? 또 찾아보고 인터넷 쳐봐. 다 나와. 너네 오늘 집 와서 네이버에 완료 시제 쳐봐. 블로거들이 설명 겁나 잘해줘. 단어? 사전 찾아봐. 품사 다 나와.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공부했어. 그게 가장 머릿속에 기억이 많이 남거든. 이해됐죠? 시간이 없지만 내가 지금 쓸데없는 얘기가 났지만 정말 중요한 얘기야. 아까 좀 생각을 이씨 조금 공부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그리고 워드마스터 시험 보는 거 있지. 단어 내 가장 마음의 숙제야. 니네 다 제대로 안 어기는 거 알고 있거든. 근데 그 시간에 그냥 단순하게 그러지 말고 품사랑 단어랑 뜻 이런 거 가야 돼. 선생님이 다음 주쯤에 어떻게 저 단어 좀 어떻게 내가 해결 한번 해볼 거야. 알았지? 단어 외울 때도 그냥 시험을 통과를 위한 단어 시험 보지 마. 다 니네 거야. 너네를 위한 단어 시험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수능 2000이잖아.
수능이랑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2,000개 단어만 모아둔 니네 단어시험이라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니까 선생님이 안 보면 소리 지르니까 하기 싫으니까 이래. 그냥 너네를 위한 거라고. 나 안 하고 가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니네 가고 상관 뭐 내 월급이 깎아 그냥 내가 뭐 그냥 가라고 상관없어. 근데 저거는 기본적으로 해야 효과가 나니까 하는 거야. 단어를 외우는 마인드가 달라야 돼. 그렇게 하니까 난 외워주더라고. 나도 그랬었어. 나도. 근데 아니더라고. 아,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한 단어지? 내가 지금 이걸 왜 하지? 이제 이 생각이 이제 바뀌어야 될 시점이야, 지금. 알았죠? 단어를 외울 때 발음 모르면 무조건 쳐보고 안 외워지는 단어는 사전 찾아보고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자, 시간이 없어. 가보자. 수동태의 기본 형태 비동사 플러스 PP. 자, 5형식의 수동태. 나 근데 내가 왜 딴 말을 했냐면 이걸 내가 저번에 설명했던 거라 그래. 5형식의 수동태 기억나? 5형식의 수동태는 목적격 보호가 어때? 그대로 내려와. 봐봐. The first draft can be made more effective인데 첫 번째 초안은 만들어졌다 더 효과적이게. 만들어진다 더 효과적이게. 이거 5형식 아닌데? 자, first draft can be... 요게 5형식. 여기 봐봐. 우리는 만들 수 있다 그 첫 번째 초안을 더 효과적이게 라는 거야.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왔고 동사가 can make가 can be made로 온 거야. 그럴 때 목적격 보호는 그대로 와. 형용사나 명사나 이런 아이들이 오면 그냥 그대로 써. 근데 단 요거 지각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어떻게 목적격 보호 앞에 뭐가 생긴다는 거야? 투가 생긴다는 거. 이거 기억나지? 5형식의 수동태 선생님이 해줬던 거. 근데 고등학교 때 나와. 내가 너네 이것까지 시킨 이유는 니네 학교가 어렵게 낼 수도 있을 것 때문에 내가 5형식, 4형식 그때 해준 거야. 이해됐어요? 그 다음 by, is는 다른 전치사. 너네 이거 기억나? be covered with. by 말고 다른 with나 at이나 이런 거 쓰이는 거 또 나와 고등학교 때. be covered with, be concerned about, be surprised at. 이게 다야. 이게 고등학교 수동태 똑같아. 그 다음 이거지. 수동태의 완료형과 진행형이야. 요건 중학교 과정에서 안 나왔어. 근데 우리 아까 시제에서 내가 12개 시제 나왔잖아. 그럼 봐봐. has been replaced. 얘 시제는 뭐야? 아, 수무자. 수는 뭐야? 단수고. BPP니까 얘는 뭐야? 수동이고요. 얘 시제 뭐야? 맞아요. 완료. 근데 현재 완료였어. has been PP. 그 다음 얘는 뭐야? 단수고. 10은요? 10은? 능동인 것 같은 수동에다가. 시제는? 그렇지. 진행형이야. 그 말은 진행형의 수동태라는 거야. is being displayed. played. 선생님이 수동태는 항상 뭐를 잘 보라 그랬지? 주어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베이스볼 게임이 딜레이 된 거고 지오그래피컬 그 센트럴리티 그 지리학적인 집중은 대체되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라는 거야. 주체가 아니라 그게 당하는 거.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숙제는 뭐냐면 여기 있는 문제에 있는 단어들 어려운 단어들이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후반에 푸는 거라서 여기 있는 단어들 어려운 단어니까 모르는 단어들은 늘 찾아보면서 문제를 풀어오세요. 그래서 문제는 어디까지 풀어오시냐? 17쪽까지 풀어오시면 됩니다. 17쪽까지 풀어오고요. 16쪽, 17쪽에 단어 외우시면 돼요. 자, 오늘 숙제 적을게요. 1월 10일 랩빌 수동태 풀어오는 거야. 수동태 17페이지까지 풀어오세요. 그 다음 랩빌 단어 너네 저번처럼 많이 풀리는 거 틀리는 거 용서 못해. 16쪽 17쪽 외워오세요. 그 다음 내가 아까 이거 FG 문법 아까 이거 뭐라 그랬어? 틀린 문제 고쳐오세요. 그 다음 통어 안 통어 다 풀어와. 채점하게. 그 다음 우리 하영이 채점해야 돼.
그치, 그때 안푼 거. 그 다음 세 번째. 워드마스터. 워드마스터 80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